화이트 크리스마스 레터링 풍선. 데코버블은 콜라텍스 제품입니다. 콜라텍스 대리점인 새로 이벤트를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콜라텍스로 검색하셔서 데코버블 풍선 선택하시고 옵션에서 60cm 클리어를 선택합니다. 작은 풍선은 고무 풍선 13cm 스탠다드 화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테슬도 검색하셔서 제품을 확인 후에 원하는 컬러 구매하시면 됩니다. 도매 B2B를 원하시면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된 테슬은 만봉앤 조이샵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테슬을 검색하셔서 스트라이프 골드, 레드 메탈, 그린, 선택하셔서 구매 가능합니다. B2B 사업자 도매 쇼핑몰 승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현료물 주입하기 전에 불량 체크를 해줍니다. 안에 넣을 풍선을 동그랗게 볼 수 있게 우선 부는 형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길쭉한 느낌으로 불리는데요. 풍선을 깊게 넣고 아래쪽을 충분히 감싼 상태에서 불면 좀 더 동그랗게 불립니다. 5인치 작은 풍선을 동그랗게 불어 총 12개를 데코버블 안에 넣어줍니다. 액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 발라지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헬륨 건에 5인치를 깊숙이 끼워 넣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삭인합니다. 이때도 동그랗게 불리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불어주시면 되는데요. 주입구 쪽은 길게 잡고 천천히 주입구를 최대한 이 바깥쪽으로 길게 당겨서 풍선이 동그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듭을 줍니다. 주입구 부분은 짧게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동일한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에
깊숙이 넣은 상태. 그 다음에 귀입구에 위에 풍선에 귀입구 쪽까지 깊게 안 넣고 위에 둥근 라인 정도 들어간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데코버블 안에 넣은 건볼 풍선에 헬륨을 주입할 경우 크기가 짧은 시간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가도록 내부 코팅을 해줍니다. 이때 데코버블 내부에 코팅액이 묻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건볼 풍선을 모두 넣은 후 데코버블에 헬륨을 주입하기 전에 헬륨 건에 묻어있는 코팅액은 잘 제거해주세요. 헬륨 주입 후 데코버블 주입구 부분을 3, 4번 꼬아준 후 요술 풍선을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묶어주세요. 컬링 리본을 데코 버블에 걸어 묶어주세요. 헬륨 무게추의 길이를 조절한 후 컬링 리본을 묶어주세요. 주입구 부분을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아, 이 부분이 테슬을 달 때 조금 더 힘이 갔으면 좋겠어. 그 안에 심지 역할을 하는 역할로 테이프를 이용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테슬을 돌돌돌 말 때 훨씬 더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그린과 블랙과 레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을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믹스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 사용하셔도 좋고요. 원하는 만큼 잘라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 헬륨 풍선 같은 경우는 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중심을 잡으시고요.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에 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방향은
손의 위치에 편한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방향으로 하는 게 편해서 이 방향으로 하는 이 부분은 아직 마감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투명 테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메탈 소재의 느낌이 나는 테슬이 있고요. 예, 종이 재질의 짜릿 느낌의 테슬이 있습니다. 재질의 이 컬러와 골드 컬러의 메탈적인 느낌과 종이 습자지의 부드러운 느낌과 중화시킬 수 있는 메탈 소재의 테슬을 사용해서 믹스된 테슬을 만들 예정입니다. 중심으로 모아서 여기도 마지막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투명 테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마지막 부분에 미리 붙여놓고 다시 마지막에 한 번 더 돌려주겠습니다.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테슬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윗부분에 마감 처리가 살짝 붙어 있어요. 조금씩 떼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들리는 부분이 싫으시면 양면 테이프를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묶으신 다음에 리본을 만드셔도 되고요. 한번 돌리셔서 묶으셔도 돼요. 길이 대충 맞추시고 완성했습니다. 네, 레터링으로 칠 건데요. 이렇게 도안 메리 크리스마스를 붙일 거예요. 시티지를 촬영할 때 컬러를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조각조각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안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안처럼
끄시마스에 M까지 부분을 붙이고 이 부분에 캐릭터 하나를 넣을 거 대체했기 때문에 위치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보조시트지에 작업하기 편하시기 위해서 그냥 잘라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하고 보조시트를 사용해서 메터리얼만 없을 경우에 카드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이 부분을 붙이고 여기에 캐릭터가 들어갈 거고 S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냥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이 보조 시트지 저랑 평평하게 붙여도 되고요. 약간 모양을 잡기 위해서 약간 주름지게 위치 잡으신 다음에 한 번 더 마감이 깔끔하도록 시트지를 살짝 끝부분을 살짝씩 눌러줍니다. 이 얼굴과 모자가 들어갈 거예요. 트리 모자. 원하는 만큼 시트지를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걸 어느 위치에 두실 건지에 따라서 좌우 상하로 돌려가면서 사용도 해요. 이거는 밑부분을 사용할 거니까, 윗부분을 사용할 거니까 얼굴 이렇게 붙이고 시트지 텍스트와 달리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곡선인 풍선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약간 지향하는 편인데 이쪽은 가운데에서 쭉 살짝 벗어나서 시트지 우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넓은 시트지는 지향하는 편이에요. 모자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작은 거는 보조 시트지 사용 안 하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S자는 약간의 곡선 느낌 들기 위해서 약간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전체적인 레터링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 텍스트가 몰리는 것보다 자연적인 흐름을 느끼시기 위해서 S자의 곡선 느낌과 적당히 곡선 느낌과 잘 어울리도록 시안처럼 미리 어떻게 만들 건지 준비하신 후에 보시고 레터링을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이 M자의 그린 컬러와 크리스마스 컬러를 교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 산타 모자를 빨간색으로 교체하셔서 트리 모자 대신 산타 모자를 대신 만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컬러를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도 되고요. 이게 같은 시안이지만 컬러만 변경하셔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리본이 좀 틀어졌다 싶으면 가운데로 잡아주시고 쭉 보시면 크리스마스 연상시키는 레터링 풍선이었습니다. 짠! 바이바이!무료 구독자에게는 미리 보기만 제공되며 유료 구독자에게는 풀 영상이 제공됩니다.